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정산의 계명봉을 쳐다보면서 야, 단풍이 참 괜찮구나 했는데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지더만은 어느새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봄에 맞이해가지고 나무 잎이 나고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푸르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니까 서서히 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물을 들였죠. 나무 잎이 물을 잘 들이던 마지막에는 떨구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떨구어야 되는 잎을 그 무성한 잎을 달고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떨구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떨구어야만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자가 무슨 지자를 쓰냐면은 땅 지자를 씁니다. 그리고 저장할 장자고 감출 장자고 보존할 장자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도 마지막 순간에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저 나무 잎들도 떨어져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이고 감추어주는 것이고 보존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땅은 또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생명을 내놓는, 나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장 제일 하면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땅이 되어 있는가? 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려면 땅이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땅이 너는 왜 떨어지니? 하질 않잖아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 줍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찾다. 땅이 아야 왜 나는 당신은 나를 찹니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가래를 받든지 아니면 침을 택 받아도 땅은 왜 저한테 침을 뱉으세요? 이렇게 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질 난다고 물건을 들고 땅을 탁 때린다 해도 땅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저를 때리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다 되면 어디로 가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땅으로 지로 돌아가야 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친족들과 여러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갖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나는 과연 지장보살님과 같이 그런 것을 다 포용해주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장제일을 맞이해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옆 자녀들이 기분 나쁘면은 이야기를 해요. 아빠 보고는 아빠가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냐고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엄마들한테는 맛있는 거 해준 게 뭐 있어요?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달려들면은 신경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고함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자녀가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화가 나질 않죠. 아, 우리 자녀가 짜증이니까 화가 난 기분이 나쁘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릴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긁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고함을 치게 되고 욕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다 부인한테 다 당신이 공부 젊을 때 공부 안 했고 어릴 때 공부 안 해가 당신 머리 닮아서 그래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신경질 팍 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못났다 하기보다는 상대를 못났던 것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우리는 부인 사모님 되시는 분들은 화를 내잖아요. 내가 왜 저 잘못 키워서 그래 하면서 신경을 내잖아요. 내 머리가 어때서 했으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아, 우리 신랑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누가 우리 신랑을 받아들여 주겠노? 내가 지장보살이 되어서 신랑의 짜증나는 것, 화나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 신랑이 어디 가가지고 하소연할 때가 있겠노?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우리 여기 보살님들 계시는데 있을까요? 네? 없지요. 자녀들을 갖다는 제일 이해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 부모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부모 아니고 있습니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최고의 마지막 보루는 부모님이고 남편을 이해할 사람도 누구도 부인이고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잘못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족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모든 허물을 감추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 지장제일 날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가족들이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을 어떤 화를 내 화로서 이해는 이 할 게 아니고 화를 낼 때 아 내가 아니면은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지장보살이 된다는 것 누가 하리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장보살 이게 땅이 어디 화내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땅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화를 다 내가 소화를 할 때 그들이 날 본받게 되잖아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 어머님과 같은 사람,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가 화냈던 것을 갖다 미안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욱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싹트게 하잖아요. 겨울에 지금 위 떨어졌지만 내년 봄에 새 잎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상대의 잘못된 점, 머리썩은 점을 다 받아들여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을, 새로운 인간의 싹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아름답게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씨앗을 내가 간종 하나하나 심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게 되면 우리는 지장제일 날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분들로 태어나는 날이 되고, 내가 새로짐으로 해서 내 주위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날마다 기쁜 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불자님들에게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은 먼저 보항삼매론을 갖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항삼매론 하다 보면은 다포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긴 부항산매론, 이 좀 긴 기하 부항산매론을 거기서는 좀 짧게 해가지고 이제 열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만 해왔습니다. 시간이 좀 그한 관계로입니다. 첫 번째 1번을 갖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긴 하기 쉽고, 탐욕이 생겨나면 지켜야 할 법도를 어겨서 불화를 초래하는 병의 원인인 탐욕의 성품이 온갖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뭐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보면 탐욕이다 했습니다. 욕. 욕망이죠. 욕구고. 욕심이죠. 그러니까 병이 왜 나는가 생각하면 욕심 때문에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욕심을 줄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마음에 욕심을 내고 내는 게 뭐냐? 재물이죠. 돈이죠. 재물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갖다가는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또 그런 분들 보면은 이웃집에 손님이 들어가면은 눈을 부릅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재물의 욕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갖다 한 분 더 얻기 위해서 남보돔 더더더 하다가 끝내는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내 입은 풀칠할 정도는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끝없이 내 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 또 가족을 갖다가는 살만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끝없이 더 합니다. 10억이 있으면 20억을 더 해야 되고, 20억이 있으면 30억을 해야 되고, 제일 처음에 우리 결혼하시면 결혼하셔가지고 보통 한 20평짜리 집에서 시작했다면은 한 몇 년 지나면은 30평이 돼야 되고, 30평짜리 좀 살다 보면은 40평이 돼야 되고, 40평쯤 되면 한 40대 중반쯤 되면은 우리 영감을 보면서 더 벌어와야지. 자식들을 어디까지? 대학교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학원 하나 보내면은 우리 자식은 더 똑똑해져야 되니까 두 개, 세 개 보내야 되고, 이런 끝없이 남편을 닭다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죠. 욕구죠.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소질이 있습니다. 그 소질을 잘 발견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재산을 남겨 줘 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 잘 유지해 나가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로또 복권 같은 거 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을 잘 운용한 사람들은 10명이 됐다면은 한 7, 8명은 잘못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잖아요. 우리 가끔 신문에서 보잖아요. 그와 같이 욕심은 끝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나를 어디로 탐욕의 세계로 몰아여가지고 끝내는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은 이 욕심에, 욕망에 노예가 돼서 안 되는데, 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안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림을, 세상을 살았는가,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끝없이 돈에 대한 집착은
쓰기를 줄이면 됩니다. 없으면 쓰지 아니하고 나가고 싶을 때 돈 주머니에 없으면 나가지 않으면 되고 100만원짜리 물건 사야 될 때 돈이 없으면 조금 부족하면은 한 50만원짜리를 사고 나를 가시하고 싶을 때 아 돈이 안 되면은 가시 안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검소함을 실천하게 되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게 돼 있죠. 그런데 검소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끝없이 돈 하죠.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에 도움을 줄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품을 내 마음 속에 깊은 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아껴주고 타인을 이해해주고 그러므로써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짐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나를 추억하고 기억해주고 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검소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신 분이었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었어. 우리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지 않았지만은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돼.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의 의무와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없으면은 줄이고 쓰지 않으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재물욕이 있겠지만 또 명예욕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기의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런 명예를 가졌어. 이런데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지금 현직에 있는 그 어떤 자리를 갖다 소개시키는 게 아니고 전에 어떤 자리를 지냈다면은 전에 이런 자리를 지냈습니다. 이런 자리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간 과거의 어떤 전적을 지냈던 것을 경력을 갖다 전부 다 서술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지냈던 것을 갖다가는 위대한 것처럼 그게 지금 현재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지나간 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에 매어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많아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끝없이 그 헛된 명예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잠시 주어지는 것이죠.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백일홍은 뭐 백일 동안 가지만은 옛날 말이 그랬잖아요. 꽃도 10일이다 했습니다. 하무 10일홍 하잖아요. 꽃도 아무리 아름다운 날도 10일 동안 아름답고 권력도 아무리 좋은 권력도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길어봤자 5년이고 미국 대통령도 아무리 길어봤자 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라는 것이 나를 갖다가는 현직에 있을 때는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 현직을 내려오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갖다가는 그 한번 가지게 나오면 그 명예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오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는 지나가는 것으로 잠시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내가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내가 이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잠시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상관이야,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권세를 부리라고 명예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명예가 딱 주어지면 그 순간부터 완장을 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밑에 사람을 갖다가는 좀 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 최고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부리려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자비심과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이 타인을 부려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타인을 그 사람이 상대가 자발적으로 아 당신의 가르침을 나는 따라야 돼. 당신의 모습을 나는 존경해 하고 스스로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해라 해가지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그럼 어른의 역할이라는 건 무엇이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른이라는 건 명예잖아요. 부모라는 것도 명예잖아요. 어디 가면서 장을 맡고 있으면 그것도 명예잖아요.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하는 것, 진정으로 리더가 되는 것, 상관이 된다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아, 우리 부모님? 내가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못 봤어. 이렇게 존경할 수 있도록. 할 때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명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명령하고, 고함치고, 이게 명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어디 가져옵니까? 레스토랑이랑 같은 데 가려고 그러죠. 또 이름이 있는데 어디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삐까빡까한 음식점에 가가지고 가운데 탁 앉아서 거기서 칼질을 해야만이, 아, 자기 자신을 갖다는 과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요새는 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요새 SNS인가요? 뭐 이런 걸로 카톡인가 뭐 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내 이런 데 왔어 이런 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먹어 하잖아요. 그러므로써 나가 위대해지는 것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훌륭함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펼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멋있는 음식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칼질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음식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가 얼만큼 주머니가 두둑한지를 갖다 여러분들 알겠는가 이런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형편에 맞게 또 손님을 대접할 때는 또 좋은 데 가야 되면 당연히 가야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 어떤 누구에게 내가 이런 걸 먹어 내가 이런 걸 이런 좋은 데 장소에 앉아 있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우리가 다들 좀 뭐 중요하지만 애욕이 있습니다. 애욕. 우리 이성을 탐하는 것. 신인잡도 문제가 됐죠. 이성을 탐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성을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우리 둘이 두 사람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좋게 키우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바깥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길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애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쁜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죠. 비난받을 가족에게 욕먹을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수면을 갖다는 저 자야 되는데 오면 토요일이나 좀 피곤하다 싶으면은 나를 갖다가는 더 쉬려고 그럽니다. 일하기 싫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수면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주고 밤이 됐을 때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이러지 말고 주무셔야 될 시간에 주무시고 낮에 해가 고활상에 뜰 때는 주무시라고 해가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푹 주무시면은 쓸모없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나는 수면이 부족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잠 좀 자야 돼. 나는 수면을 취해야 돼. 이러면서 토요일 날 같은데 어땠니까? 나를 놔둬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왜 몸에 병이 일어나느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병이 생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 경계를 했습니다. 탐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끝내는 나를 나쁘게 만드는, 나 자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늘 내 몸에 병이 생기면은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병을 잘 다스리도록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은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상대에게 과시하며 무시하게 되는 고난의 이유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공한 것임을 알면 고난이 어찌 나를 고통스럽게 하리요.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고난이 없고 어떤 고통이 없으면은 교만심이 생기죠.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명예가 높아.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허리를 굽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한테 내가 말을 하면 들어. 이게 되잖아요. 커피 타와 하면 자녀들이 탁 타와야 돼. 낭 타가지고 올 때. 공부해야 하면 딱 공부하는 폼을 잡아야 난할 때. 그럴 때 신경질 내고 짜증내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 교만심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만큼 교만심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잘했지 옷을 입었고 화장을 하고 또 아니면 뭘 갖다 무슨 뭘 보여줄 때 어때 했을 때 예뻐 하면은 잘 입었어 하면은 괜찮은데 좀 어디가 좀 어떻게 해 하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어떻게 보면은 교만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 기분을 타인이 내 기분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교만심입니다. 왜 타인이 나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냐? 내가 타인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뜻과 생각을 갖다가는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른이라는 것, 아니면 당신보다 내가 지위가 높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심입니다. 다른 게 교만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다 들은 이야기야.
이렇게 나온다, 나오는 내 마음 속에 있다면은 그게 바로 교만심입니다. 보왕삼면을 갖다 들으시면서, 아, 이거 다 알던 이야기인데 하면 뭐 그게 바로 내 마음 속에 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 우리가 많이 일어나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뭘 갖다 소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갖다 이렇게 잘 봐줘 하고 자랑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상대에게 과시하고 무시하게 되느니라. 한 이틀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그러대요. 주간조선인가 거기 뭐 전문가 이상가 하는 명이 초등학생 딸이 50대 운전기사한테 막 함부로 대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면 뭐 이제 그게 13살까지 3살짜리잖아. 6학년이 된다 해도. 그런데 50대 어른한테 자기 부모의 권세를 믿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갖다 지휘해서 내려오게 만들었더만요. 그리고 우리 갑질 많이 봤잖아요. 한진에서 하는 일 같은 거. 한참 시끄러웠고, 또 우리 하나그룹에서 셋째 아들인가 하는 분이 또 말썽을 많이 부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돈이 많다, 나는 갑부다, 나는 또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는 부모님들이 심어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은 귀중합니다. 그 잘 사는 사람, 이라 해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앞에 귀하지 않은 자식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사장하고 갑부로 살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조금 복덕이 없다 보니까 조금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왕자의 계급인데 마지막에까지 왜 걸식을 하셨느냐. 걸식이라는 것은 걸인입니다. 아침이 되면 부처님께서는 늘 바루를 들고 일곱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침 공양을 챙겼어요. 왜 걸식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왕자의 지위에 있었지만은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제자를 거느렸지만은 금강경에도 1250명이 나오잖아요. 1250명의 제자를 거느렸지만은 내 밥은 내가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만을 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입은 똑같고 먹는 것도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과시하려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뛰어나.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교만심을 부려가지고 깔보고 이러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정신은 철저하게 뭡니까? 평등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이 당신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인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은 전부 다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다 기준,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자식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것 같이 타인의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 같이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해지면은 뭐가 없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 마음 속에 뭡니까?
아만심과 교만심이 싹 트다 보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당대를 깔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우리 부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갖다 축원을 갖다 꾸준히 하는 이유, 그렇게 축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이 우주에 있는 부처님도 들으시겠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다 듣잖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 우리 부처님께 지장제를 맞이 이렇게 축원해 주는 게 지장부살님의 과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가서 이제 복을 주려고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 지장부살에 가려진 것 같이 상대에게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해 주고 상대를 다 잘못을 모른 척 해 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아, 이분들의 가정에 복을 줘야 되겠구나, 복을 주지만은, 가서 보니까, 어디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내 기분에 안 맞춰져? 막 하고 있는데, 복을 주러 갔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스님들이 축원해줬는데, 영험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행동이 올바를 때 이 축원문이, 축원의 공덕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행동을 살피지 아니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늘 우리 스님이 축원해 준다는데 왜 내 일이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복을 주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욕설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올라가면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잘 산다고 지금 막 교만심을 부려보십시오. 그럼 산을 올라간 겁니다. 정상에 갖다 닿았습니다. 정상에 닿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곤란함이 있느냐, 아니냐느냐. 곤란함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갖다 생각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에 어려움이 없으면 배움의 단계를 뛰어넘게 되고 배움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알지 못하고서도 알았다고 하게 되느냐. 공부하는데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어려움에 걸릴 것이 없어지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어려움을 즐겁게 즐기라 하셨느니라. 모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오늘 하루 가르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교만심이 생기고 아만심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늘 낮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설을 듣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무시를 다 상대가 나를 갖다가는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2% 부족합니다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해 더 잘났어 하는 순간 상대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친구야 너 왜 그래? 이런 이야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네 이야기해. 나는 지금 연속극 봐야 돼. 아니, 드라마 봐야죠. 옛날에. 어차피 드라마 봐야 돼. 드라마 보고 있으면 네 이야기해. 나 듣고 있어. 이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야기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상대에 대해서 들어주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죠. 어떤 이야기든지 자세히 들어보면 나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부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나는 오늘 하루에 눈을 뜨는 순간 공부하는 자세로 살겠다. 이런 자세로 사시면은 타인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펼 수 있는 또 좋은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은 아, 내 마음에 양식을 쌓게 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나는 타인에게 좋은 마음의 양식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들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은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귀결해주면서 아 좋은 해결책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공부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요.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얻었다고 하느니라. 장애가 험한 것임을 깨뜨려 보고 장애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사무치 알면 장애가 어찌 나를 괴롭힐 수 있어.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장애로서 수행을 돕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갖다는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하잖아요. 또 집에 가셔가지고도 이제 기도 시간 정해놓고 아니면 염불하는 시간 정해놓고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못했다 후회할 일이 아니죠. 아침에 못했으면은 저녁이라도 하고 또 우리는 그렇잖아. 시간이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나 아,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하는 중간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자기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기 나왔죠.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발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12월이 가고 정초가 됩니다. 2019년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고 발언입니다. 그것을 갖다 행동을 하면은 행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는데 보통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원이 불효하기 때문입니다. 발언이 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달달이 나는 지장제일을 가야 되겠다 했으면 달달이 지장제일에 올 수 있는 가 있습니다. 피지 못할 일이 아닌 이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장제일날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서원을 갖다는
깊게 가지면은 병고도 어떤 일도 피해가는데 그런 서원이 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상제일 날 되면 아이 친구가 전화 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내가 지장제일 날 절에 가야 되는 것을 맡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깥에 이제 강의를 나가고 할 때 보면은, 아, 내가 꼭 이거는 지켜야 돼! 하다 보면은 지켜지는데, 아, 이거 뭐 좀 쉬어야 되겠어! 하다 보면은 꼭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안 가게 돼 있더라. 못 가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일의 중요성도 있지요. 피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서원이 굳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 무시하게 되죠.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이 굳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갖다 굳게 하면은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겠다 했으면은 기도를 갖다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기한을 딱 정합니다. 100일 동안 해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기도가 영험이 있고 그 100일 동안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면 영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었으면은 물과 기름을 잘 주어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갖다는 시작을 했으면은 그 기도가 잘 되도록 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물과 거름을 줘야 되는, 물과 기름이 뭡니까? 좋은 말, 좋은 행동, 나쁜 거 보지 않아야 되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고, 뭐,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물과 거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일 기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욕할 거 다 하고, 신경낼 거 신경전, 짜증낼 거 다 내고, 그러고 나서 100일 지나가지고, 내가 어떤 원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네. 이거 영험 없네. 이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적하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쉽게 되느냐? 쉽게 되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은 10% 하고 이루어지기는 70%, 80%, 100%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3층짜리에 지를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원이 뭐냐, 일이 작으면은 100일 기도해도 충분히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이 큰 일이라면은 100일 기도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 천일 기도 해야 될 것을 갖다 100일 동안 해가지고 큰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큰 일이라는 것은 천일이나 가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2000일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작게 바라면. 지금 얼마 전에 저 수능 봤잖아요. 그럼 그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뭐 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 보내려면은 언제부터요? 어릴 때 엄밀히 말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어떤 인물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갖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자녀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어느 대학을 보내서 어떤 인물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갖다는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 수능을 봐보십시오. 원하는 점수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100일 남았다니 이제 절에서 기도하제 이제 가서 기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100일이 돼가지고 어디 가기를 자기가 원하는 서울에 가기를 갖다는 원하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대비 원만 큰 거예요. 바른 말로 이득을 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이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과 물을 잘 주고 있는가. 걸음과 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좋은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말과 좋은 표정과 좋은 생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늘 타인을 갖다는 존중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어요. 당신을 왜 바보야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멍충이 같아 해서 내가 멍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시간이 없어?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다른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생활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런 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체가 주관성이 없는 사람은 꼭 누가 이야기를 하면 흔들립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간센보살을 하게 되면 간센보살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오늘 지장제일 날을 맞이했으면 지장제일을 내가 오늘 지장보살님을 갖다 불러가지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로지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심하면은 아 그거 지장보살님 부르는 것보다는 간센보살이 부르면 좋겠어. 간센보살부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 약사일에 부르면 소원이 빠르대 하면 약사일에 부르다. 아니야. 산신보살, 산신기도 해야 돼. 하면 산신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지장보살님이든 간센보살. 부르고 싶은 분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갖다 꾸준히 부르면은 끝내는 목적 달성하는 것은 간센보살을 부른다고 이루어지고 지장보살 부른다고 안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입니다. 일을 계획함에 있어 쉽게 되지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성취되면 마음이 경박하고 교만해지며 마음이 경박하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성취할 수 있지만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되 일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잘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술술술술 풀리게 되기 때문에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잘나서 그런 거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누구 덕? 내 덕으로 알잖아요. 이 사업을 잘 하는데 잘 되면 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야. 하다 보니까 어떤가 사장님이 자기가 사장이 됐다고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로 나오고 신문에 나와있대요. 직원을 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몇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능한 것은 누굽니까? 좋은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좋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주위에 있는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준 좋은 선생님이 있었고, 좋은 이웃이 있었고, 좋은 친구가 있었고, 또 나의 사업이 이렇게 클 수 있도록 해준 이 사원들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료들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기. 이런 것을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옆에 동료들의 은혜를 모르고 공덕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내가 사장이 됐다는 것은 사원이 있어야 사장이 되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스님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의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능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아
누구의 덕? 우리 부모님의 덕이고 이웃의 덕이고 친구의 덕이고 옆에 동료의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늘 내 가슴 속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서 내가 잘나서 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다고 과시할 게 아니고 아 주위의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잘 살게 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살 넘기시면요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보처럼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때 놓친 게 너무 아깝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그댄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소중한 경험들을 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지나온 당신의 인생과 화해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비난하면 당신의 삶이 병들어갑니다. 당신의 인생을 부정하면 당신의 삶이 무너져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인생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해갑니다. 안 지나고 보면 모두 소중한 경험이고 필요했던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타고난 색깔대로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유감없이 살짝 꼽히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스스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러 간다면은 내년이 좋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 좋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은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므로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 나의 좋은 모습을 늘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때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고통을, 아픔을,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장보살님께서는 다 어땠습니까? 나의 사랑의 품에서, 나의 자비의, 나의 모습을 보므로써 당신의 고통, 아픔을 소멸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을 따르면은, 아, 내가 잘못된 생각,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를 잘못 생각하고 있던 몸간 점을 하나하나 좋은 면으로 바꿔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지장보살이니까 나는 지장보살이 되어서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아, 이분과 같이 생활하면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